변압기와 전선을 잇는 선이 뇌관처럼 타들어갑니다. 전선에 붙었던 불은 다행히 자연 소멸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7시쯤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굉음과 스파크를 튀기며 시작됐습니다. 전부터 위에가 있는데 껄불이 폭풍 터지는 것처럼 칙칙칙칙 일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태풍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 가만히 있다가 저러니까. 이 불로 인근 150여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이 난 전신주는 연립주택과 바로 붙어있고 주변은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이번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대규모 피해를 낸 강원 산불 시작과 비슷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변압기에 연결된 전선을 고정해주는 플라스틱 장치가 깨져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해당 기기는 최근 점검을 받았고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화상 점검이랑 광학카메라 점검 등을 매년 1회의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1월에서 3월 중에 점검을 했는데 해당 시설물 점검 시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전봇대나 변압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9건. 올해 4월까지 벌써 8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봇대 등 전기와 관련된 화재 발생 시 절대 물을 뿌리지 말고 소화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